자, 연습 문제 19강째예요. 자, 100쪽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요. 복수수가 있어요. 복수수 Z가 있고요. Z에 대해서 Z제곱이 양수가 되게 하래요. Z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그죠? 실수 X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얘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니? 는 쓰면 i는 i끼리 모을 거예요. x제곱 i랑 그 다음에 x제곱 얘는 마이너스 3xi죠. 마이너스 3xi고요. 얘는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마이너스 5x 얘는 6 더하기 2i가 될 거예요. i 있는 애들이 일단 i 없는 실수 부분부터 쓰면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x죠. 플러스 6이죠. 여기가 실수 부분이 될 거고요. 허수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허수 부분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인데 제곱 이것을 제곱한 게 양수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가 실수 부분이고 여기가 허수 부분인데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인데요. 그죠? 얘가 양수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얘는 얘도 얘는 양수가 되래요. 양수가 0이어야 되겠죠? 허수 부분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은 어떻게 돼야 허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실수 부분은 그리고 얘는 0이 돼야 될 거예요. 얘는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구해 봅시다.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예수분해 하면 2하고 3이겠지?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따라서 얘는 x는 2가 아니어야 되고 x는 3이 아니어야 돼요. 자. 자,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돼요. 이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어야 돼요. 얘는 2y를 마이너스 2내겠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돼요. x는 뭐에 돼요? 2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x는 2가 아니라고 해서 얘는 탈락이 되겠네요. x는 뭐만 되는 거요? 실수 x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1만 됩니다. 답은 x는 1. 그죠? 양수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허수 부분은 일단 0이어야 되고요. 그죠? 얘도
0이 실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되면 0이잖아요. 일단. 자, 그 다음이 두 실수가 있어요. 두 실수 xy가 얘를 만족할 때 x 곱하기 y를 하래요. 일단은 얘가 지금 좌변이 그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써먹으려면 분모를 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좀 복소수 켤레 복소수도 곱해줘가지고 그지 실수화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한테 얘 곱해주는 거니까 통분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가 1-i 곱하기 1 플러스 i를 해주면 될 거야. 한 방에. 얘단 얘를 곱해줘야 되니까 x 곱하기 1 더하기 i가 될 테고, 더하기 y 곱하기 1-i가 될 거야. 그쵸?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i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죠. 분모는 2가 될 거예요. 2가 될 거야. 자, 분모가 2가 되고요. 얘 이렇게 전개해 가지고 그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할 거야. x 더하기 xi y 마이너스 yi 이렇게 되네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한번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2분의 x 더하기 y 그 다음에 2분의 i로 묶을 거예요. x가 있고 마이너스 y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죠. 얘가 얘랑 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쓸게요. 얘랑 쟤를 쓸 거예요. 2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 더하기 2i가 돼요. 일단 2가 재수 없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x 더하기 i가 빠졌죠. x 더하기 y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i가 될 거예요. 걔가 마이너스 6에다 더하기 4i가 되겠죠. 그죠? 그죠? xy도 실수니까 두 개를 더한 거나 두 개를 뺀 것도 실수겠죠. 그러니까 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은 거예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x-y는 4가 되어야지 되겠죠.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요짝으로 넘기면 x는 4 더하기 y가 되겠죠. x 대신 여기다 넣어볼게요. 4 더하기 y 더하기 y가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이 y가 얘 넘기면 마이너스 10 돼서 따라서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y가 마이너스 5면 x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두 개를 곱하라고 그랬어요? 두 개를 곱하래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5니까 두 개를 곱하면 5가 되겠네요. 딱 보이네. 여기 있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분모 정리했어요. 좌변을 정리했어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오게 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푼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실수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자, 두 복소수가 있어요. 두 복소수가 있는데, 알파도 복소수, 베타도 복소수인데, 그 알파의 복소수를 알파바, 베타바라고 하는데,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냥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알파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A 더하기 BI라고 한번 해봅시다. 베타는 우리 C 더하기 DI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반은 어떻게 되겠어?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베타 반은 어떻게 돼? A, 아니, C라고 했지? C 마이너스 DI가 될 거예요. 얘를 넣어서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대로 하면 알파랑 알파 반두개 곱하면 A 더하기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가 될 거예요. 그죠?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마이너스 I제곱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겠죠. 우리 여기에서 ABCD는 실수라고 정해놓고서 할 거였어요. ABCD는 실수라고 정해놓고 할 거예요. 실수니까 실수에 제곱한 거를 더해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겠죠. 따라서 얘는 실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알파랑 베타 바가 같대요. 알파랑 베타 바가 같을 거예요. 그죠? 그대로 해봅시다. 알파랑 베타 바 여기 있네요. A 더하기 BI가 C-C-DI랑 같대요. C-DI랑 같다요. 얘가 같으려면 A랑 C랑 같아야 되는 거죠. A랑 C랑 같아야 되는 거죠. B랑 마이너스 D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이면, 베타가 C 더하기 DI라고 그랬잖아요. 베타가 뭐예요? C 더하기 DI인데, 알파 반은, 그죠? 이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베타가 C 더하기 DI잖아요. 그죠? 베타는 우리 C 더하기 DI죠. 원래가. 우리가 정한 게. 베타가 C 더하기 DI인데, 우리, 조금 아까 지금 구한 거, 그지? A랑 C랑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알파바가 뭐라고 놓은 거야? A마이너스 BI랑 같다고 놓을 거 아니에요? 같다고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타가 C 더하기 DI인데 C랑 A랑 같다면서 또 D랑 BI랑 같다라면서 이거는 맞는 거네, 그지? 맞는 거네, 결론은.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자, 알파가 베타 바이면 얘가 모두 실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해봐야 되겠네요. 밑에다 해보죠. 알파가 베타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 했던 문제죠. 니은에서 했던 거지. 그지? 니은에서 써먹었던 거 아니야. 얘로 알아낸 게 여기까지 쭉 알아낸 거 아니야. 그지? 쭉 알아낸 거야. A랑 C랑 같고 B랑 마이너스 D랑 같다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보죠.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할 거예요. 알파는 A 더하기 BI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C 더하기 DI예요. 그죠? C 더하기 DI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A랑 C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A랑 C랑 같고 B랑 마이너스 D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고요. A 더하기 BI라고 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바꿀 수 있죠? A라고 바꿀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 BI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맞아? B랑 D는 마이너스가 틀린 관계예요. 그래서 얘는 없어져요. 얘는 어떻게 돼요? EA가 돼요. 이 실수죠? 이 실수죠? A는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를 같은 형식으로 해봅시다.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예요. 근데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어요. A 더하기 BI고, A가 C랑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A로 바꾸고, 얘는 BI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B제곱으로 되겠죠? A도 실수, 실수를 제곱한 거랑 또 B도 실수, 실수를 제곱한 거를 두개 더하면 실수 맞죠? 그래서 얘도 실수, 얘도 실수 맞아요. 얘는 답은 일단은 D, 리을 한번 확인해 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알파 알파는 0, 베타는 0 나와요? 그런가요? 알파는 복수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반대인 경우 하나 찾아볼게요. 이게 요 반대인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를 찾아보면요. 만약에 지금 알파 베타는 복소수라고 그랬잖아. 그지? 복소수라고 그랬잖아. 알파가 이럴 수도 있죠. i라고만 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안 되는 경우를 찾아보려고 그래. 베타가 1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알파는 i니까 i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잖아. 그지? i는 마이너스 1이라서 0이 되죠? 지금 알파가 0, 베타가 0이었어? 아니잖아. 알파는 i고 베타는 1인데도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죠? 아니에요. 따라서 둘다 0이 아니잖아요. 그지? 둘다 0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립을 안 하잖아요. 따라서 답은 얘는 안 돼요. 세 개만 되죠. 그 다음 문제 한번. 이런 건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다 보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i까지는 쓰고 i의 욕승은 너무 크죠. i의 욕승은 우리 이렇게 쓸수 있어요. i의 4승 곱하기 그지? i의 2승이라고 써도 되나요? 되죠? 이건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그리고 i의 10승은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i의 4승 곱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8승이잖아요. 뭐만 더 곱해주면 돼? i의 제곱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4승 단위로 다, 4승까지가 1이니까 얘를 갖다가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i는 제라고 하고요. 얘는 또 분모에 i의 3승은 i의 제곱, 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i의 9승은 뭐예요? i의 9승은 아까 얘처럼 하면은 어떻게 돼요? 9승은 i의 4승에다가 제곱을 한 거에다가 i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1승은 뭐예요? i의 4승에다가 제곱에다가 3승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3승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3승도 중요하지 않아. 이제 저 4승짜리로 된 애들 다 지워볼게요. 1 더하기 i고요. 여기는 i만 남죠? 그죠? i 제곱만 남죠? i 제곱은 뭐예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다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얘는 i 제곱만 남죠? i 제곱만 남죠? i 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죠? 쟤도 1만 남죠? 그죠? 쟤도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i분의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i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는 i분의 1만 남겠죠. i분의 i3승분의 1은 뭐예요? 얘. i3승은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i죠? 맞죠?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얘 없어지죠? 이해 없어지죠? 이해 없어지죠? i-1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쓸까? i-1인데, 그지? 실수 부분부터 쓰고, 허수 부분 나중에 쓰. 그냥 i의 4승이 1이고, i의 3승은 마이너스 i고, 그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것만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5번 보도록 하죠. 뭐 XY는 실수래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있는데 걔를 한번 제곱해 준게 마이너스 16이 나온대요. 그럴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 얘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얘가 지금 제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제곱을 없애 볼게요. 제곱을 없애면 얘는 어떻게 될까? 루트를 씌우면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는 거야.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16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도 붙여줘야 되고 얘 제곱을 갖다가 만들어 제곱을 없애니까 간단하게 하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의 i예요. 이 제곱 이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걸 없애주는 거야.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루트 16이니까 4로 빠져나오겠지? 맞아? 4 i라고까지 쓸수 있을 거야. 맞나요? 맞죠? 응? 마이너스 값이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두 실수, 이거에 대해서 얘를 구하래요. 그렇지만 얘는 복소수니까 어떻게도 쓸수 있어요. 얘가 의미가 있나? 아이가 있는데 얘를 구하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얘는 4i 또는 뭐예요? 4i 또는 x 마이너스 y의 x 더하기 y의 i의 마이너스 4i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다시 한번 쓰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하면 x 마이너스 y는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x 더하기 y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는 밑에서는 x 마이너스 y는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0 나와야 되는 거죠. 또 x 더하기 y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이것 또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풀으면 되지. 아이고, x 이거는 x는 y 이거 넘기면 x랑 y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x 더하기 x가 4 나오는 건 뭐예요? 여기는. x는 2, 그죠? x는 2, y는 2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맞아요? x는 2, y는 2. 그럼 밑에서는 xy가 같다라고 그랬어. 그지? 2y가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y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인데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가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y가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이 값은 뭐가 나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값이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8이죠. 그죠? 8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 루트, 이게 제곱으로 되어 있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줬어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줬어요. 그래서 얘는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그죠? 이쪽 마이너스에다 제곱해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기죠. 그죠? 마이너스 16이니까 그지 나오면서 4i로 됐어요. 4i로 됐어요. 그래서 얘가 4i 나오거나 얘가 마이너스 4i가 나와야 돼. 따라서 그죠?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서 뭐예요? x 마이너스 y는 0 나와야 되죠. x 플러스 y는 4 나와야 되죠. 그러면 x랑 y랑 같은 거죠. 그죠? 같으니까 2x는 4 하면 x는 2 나오죠. y도 2 나오죠. 이 밑에 것도 같은 식 나와요. 그래서 xy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2y가 마이너스 4 나오는 건 y가 마이너스 2예요. x도 똑같은 거죠.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